일단은 제가 제 트위치 생방송 배너에 이제 간략하게 써놓긴 했어요. 주요 부품을. 하지만 이제 질문을 해주셨으니까 얼마인지는 밝기가 좀 그렇고 주요 부품만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일단 CPU는 인텔 코어 i7 8086K가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메인보드는 아수스 ROG 막시무스 히어로가 들어갔고요. 메모리는 G스킬 16기가예요. 8기가짜리 두 개를 박았고요. 그래픽카드는 조타 게이밍 지포스 RTX 2080이 들어갔습니다. SSD는 삼성전자 970 500기가 들어갔고요. 케이스는 이제 컴잘할 분들은 아시겠지만 쿠거사의 퀀커 강화유리가 들어갔고요. 파워는 시소닉 포커스 플래티넘이 들어갔습니다. 850짜리. 스냅콜라는 이 정도고요. 이제 한 김에 장비 소개까지 하자면은 키보드는 커세어 K68 방수하고 방진되는 걸로 일부러 했고요. 마우스는 로직텍 G903 무선으로 했고요. 모니터는 MSI MPG27CQ 27인치짜리 게이밍 모니터고요. 뭐 이 정도? 게이밍 장비는 이 정도네요. 순행은 언제까지 썩힐 예정인가요? 이제 슬슬 써야죠. 아까도 말했지만 플랫폼이 플랫폼이다 보니까 게임을 할 수밖에 없어서 일주일에 한 번은 게임을 할 거예요. 이제 이걸로 공튀기기랑 지뢰찾기만 하고 있었는데 이제 슬슬 고사양 게임들도 한번 이제 깔아서 해볼 예정입니다. 판다랑 특이더, 판게더에 가셔서 게임, 음악에 관련된 게임, 뭐 보금이 좋은 게임이라든가 어떤 것도 좋아요. 신청란에 신청해 주시면 일주일에 한 번씩 게임 할 때 그 게임을 해드립니다. 야, 너도 인사 한번 해야지. 너 나보다 더 유명하잖아. 됐다. 방송 영상, 방송 하이라이트를 더 자주 업로드가 가능하신가요? 방송 하이라이트는 많으면 일주일에 두 번, 최소 일주일에 한 번 정도로 잡고 있어요. 실제로 이제 편집자분들한테 이제 편집자분한테 이렇게 맡겨가지고 방송을 올리기 때문에 이게 규칙적으로 와요. 방송이 이제 근데 수정할 것도 있고 돈이 안 되면 또 좀 늦게 주라고도 하거든요. 돈이 이제 지갑에 돈이 없으면 좀 늦게 주셔도 돼요. 그러고 돈이 좀 생기면 이번 주는 두 개 주세요. 이렇게 하긴 하고 그러거든요. 제가 편집도 공부를 하고 있긴 한데 제가 지금 업로드 곡 하는 것만 해도 벅차고 그거 이제 편집하는 것도 벅차서 간단한 것밖에 못해요. 그래도 편집자분이 잘 해주시니까 또 제가 좀 마음 놓고 또 업로드한 곡에 또 연습을 할 수 있거든요. 거기 시간을 쏟을 수 있는 거거든요. 이 자리를 빌어서 방구성님 정말 편집 정말 재밌습니다. 감사드립니다. 정말 항상 감사드려요. 신청곡은 어디서? 신청곡에 대해서 이제 사람들이 많이 물어보시는데 저는 이제 생방송 때는 그냥 해요. 생방송으로 오시면 내가 듣고 싶은 곡이 있다 그러면은 생방송 때 오시면 제가 즉흥으로 바로 해드리기 때문에 그거에 대해서는 이제 그렇게 오시면 되고 유튜브는 박제가 되는 거잖아요. 수정할 수도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조금 더 퀄리티를 좀만 더 높이자 여기에 좀만 더 화음을 쌓아볼까? 이런 화음을 쌓아볼까? 이런 여러 가지 것들을 고려를 해서 올리기 때문에 업로드가 좀 늦어질 수밖에 없고요. 이제 두 번째 이유는 제가 방송에만 집중을 하고 있는 게 아니라 생업이 따로 있기 때문에 규칙적인 생활을 해야 돼요. 그래서 방송 시간도 딱 애매하게 딱 3시간만 하고 끝나고요. 요즘 막 비비시는 분들이 있어서 좀 힘들긴 한데 그래도 비비시는 분들도 항상 감사드립니다. 그래서 유튜브 업로드를 아무리 적게도 일주일에 한 번 이상은 제가 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재촉을 해주시는데 제가 너무 죄송해요. 너무 구독자분들도 많이 늘고 있고 물 들어올 때 놓줘야 되는 거 아는데 이게 쉽게 올릴 수가 없네요. 죄송합니다. 이 부분은 정말 제가 항상 죄송하게 생각하고 있는 부분이라 좀 더 빨리 업로드를 해볼게요. 그리고 신청곡은 어디서 하시냐면 유튜브 댓글에 있는 신청곡과 아까 말한 판다랑 트게더 커뮤니티가 있거든요. 판게더라고 다 영상 설명란에 다 적어놨어요. 영상 설명란 좀 제발 읽어주세요. 이 두 개에서 거의 유튜브 업로드 곡이 제가 이제 업로드를 할 거예요. 근데 이제 사람들이 이제 착각하시는 게 선착순으로 차례대로 올라가는 게 아닙니다. 제가 연주를 다 해보고 빨리 완성이 되는 곡부터 올라갑니다. 그러니까 한 달 전에 신청하신 분께 아직도 안 올라왔을 수도 있고 어제 신청하신 곡이 삘이다 그러면 내일 바로 올라갈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일단 질러보세요. 일단 될지 안 될지는 이제 제가 판단을 하고 올리고 말고 할 거니까 일단 신청곡을 계속 질러보세요. 유튜브 댓글에 하시던 판게더에 신청을 하시던 일단 질러보세요. 네 감사합니다. 커버곡은 주기적으로 올리는 건가요? 아니요
주기적으로 지금은 그렇게 주기적이지가 않죠. 아까도 말했다시피 수입을 얻고자 하는 게 아니라 제가 즐거워서 하나씩 올리는 거기 때문에 일주일에 최소 한 번은 올리려고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수 마이웨이 왕곡 언제 업로드 되나요? 제발 올려주세요. 아, 그거 생방송 하이라이트 때 했던 거 이제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그때 댓글 보고 다시 이제 꺼냈거든요. 꺼내가지고 연습을 하고 있는데 또 장인 정신이 또 발동을 해가지고 얼른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또 이거 말고 할 게 너무 많은데 정말 모든 지금 제가 하고 있는 업로드 곡들이 모두 완성되는 그날까지 화이팅 하겠습니다. 오펜무 넬펜무 오펜무 팬미팅 생각 있으신가요? 팬미팅은 당연히 생각 있죠. 생방송에 오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저는 지금 힘이 봉인돼 있어요. 흑염룡이 얼굴에 지금 봉인돼 있습니다. 탈 때문에 광대가 앞으로 안 나가서 탈이 지금 얼굴을 완전히 누르고 있으니까 안면 근육이 이게 고정이 되니까 이제 처음에는 정말 연주가 힘들었는데 이제 좀 익숙해졌거든요. 저는 지금 힘이 한 제가 봤을 때 한 40%는 봉인이 되어 있습니다. 눈도 안 보이고 지금 팬미팅을 하면은 제 봉인 해제된 그런 모습을 여러분들한테 보여드릴 수 있기 때문에 팬미팅은 제가 저를 이제 사랑해 주시는 분들이 좀 많아지시면 무조건 개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국제적으로도 생각을 하고 있어요. 판다는 왜 좋아? 판다는 귀여워요. 저랑 좀 닮았어요. 뒹굴뒹굴거리고 먹는 거 좋아하고 여러 가지가 많이 닮았어요. 실제로 제 별명이 오랫동안 팬다였어요. 닮았대요. 모르겠어요. 근데 닮은 게 싫지가 않더라고. 이게 귀엽잖아요. 그리고 제 목표는 모든 진짜 판다 인형 다 모을 거예요. 진짜 판다 굿즈 그런 거 엄청 좋아해요. 판다가 들어가 있는 뭔가 다 좋아해요. 저 인형들이 환상의 나라에서 산 거거든요. 꿈의 나라 어딘지 아시죠? 랜드. 실제로 제 방송을 보시고 거기 랜드 직원분이 랜드 안에 판다가 진짜 있는 판다 월드인가 뭐시긴가? 거기 직원분이 연락이 오셔가지고 한번 놀러 오라 그러시더라고요. 바빠가지고 못 갔는데 이 기회를 빌어 죄송하다는 말씀 드릴게요. 너무 바빠가지고 그때 딱 공연이 잡혔어요. 그날에 안 가면 또 애매하잖아요. 제가 다음에 갈 때 꼭 연락드리고 가겠습니다. 밤에 대금 불면 뱀 나오나요? 여기가 산골이긴 한데 대금을 불었을 때 실제로 밖에서 대금을 불었을 때 뱀은 안 나왔고요. 사슴벌레랑 무당벌레랑 개미까지 나온 건 봤네요. 가끔씩 두더지도 올라오긴 하는데 걔들은 이제 만지기가 좀 그래서 그냥 보내주고 뱀은 나온 적 없어요 아직. 대나무 드시나요? 제가 판다를 좋아하지만 제가 판다는 아닙니다. 아이디도 판다랑이긴 하지만 제가 판다는 아니에요. 그렇지만 한번 먹어보고는 싶네요. 네, 어떤 맛일지. 정말 맛있게 먹더라고요 판다들은. 여친 있나요? 여친 있으세요? 생방송에서 시키는 운동 얼마나 버틸 수 있는가? 아니 요즘에는 안 시키더라. 내가 너무 운동을 잘해서 그런가? 운동 저 주기적으로 저 운동 좀 시켜주시죠. 풍류단 분들 요즘 고리대금이 확 줄었어. 전 언제든지 준비되어 있습니다. 평소 좋아하는 곡이 어떻게 되신가요? 평소 좋아하는 곡은 이제 곡이라고 하면은 애니메이션 음악도 좋아하고 영화 음악도 좋아하고 팝송도 좋아하고 그러는데 제일 좋아하는 장르는 게임 음악입니다. 마비노기 뭐 테일즈 위버 이번에 나온 로스트 아크 브금이라던가 이런 게임 음악 정말 좋아요. 네, 혹시 이제 게임 음악 만드시는 관계자분들 혹시 이제 생각 있으시면 판다랑을 찾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제일 좋아하는 곡이 뭔가요? 지금 나오는 곡이죠. 모티비티예요. 가장 많이 들어요. 이제 좋아하는 곡이라고 하면 정말 이제 제일 좋아하는 곡이라 하면 저도 이제 한국인이기 때문에 선택장애가 있어서 결정장애가 있어서 못 고르겠고 이 노래를 많이 듣긴 해요. 제 핸드폰 벨소리이기도 하고요. 모티비티라고 헤이즈 이버 OST입니다. 저는 어떤 곡에 꽂히면 1000번 이상을 듣거든요. 그럼 안 좋아지더라고요. 다시는 안 들어요. 이것도 이제 안 들을 때가 됐어. 좋아하는 음식. 좋아하는 음식은 살찌는 음식이요. 좋아하는 책. 좋아하는 책은 책을 어릴 때 많이 읽었는데 만화책? 탕평책? 가장 애정이 가는 영화. 영화는 딱히 생각해본 적은 없는데 영화를 요즘 안 봐가지고 뭐 어벤져스라던가 뭐 마블 시리즈를 좀 좋아하기는 한데 그런 거나 이제 판타지스러운 영화 있죠. 해리포터라던가 황금 나침반 뭐 그런 거 있죠. CG 엄청 넣고 하는 거 이제 그런 거 좋아해요. 책이나 그림. 책은 아까 말씀드렸고 그림 일러스트를 좀 더 좋아하긴 하네요. 일러스트를 보면
와, 저거를 그릴 수 있구나. 저는 이제 미술 쪽이 아니라 잘 모르겠는데 같은 예술 쪽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 정말 존경스럽습니다. 그림 하시는 분들 정말 대단해요. 자, Q&A 시간은 여기서 마치도록 할게요. 아, 혼자 녹화해서 영상 찍으려니까 죽겠네요. 네, 혼자 말하는 건 역시 힘들어요. 정말 이제 곧 구독자가 만 명이 돼가는데 우리 풍류단 여러분들, 그리고 유튜브 구독해주시고 생방송 들어와주신 분들 정말 감사하다는 말씀 100번 1000번 만번 드리고 싶습니다. 저는 제 유튜브가 이렇게까지 클 줄 정말 몰랐고 제 방송도 이렇게 봐주시는 분들이 조금씩 늘고 계셔서 너무 좋아요. 정말 이 기분 계속 갖고 가고 싶고 앞으로도 건강관리 열심히 하고 또 연습도 열심히 해서 또 좋은 음악 또 좋은 방송으로 여러분께 찾아가는 조선의 바드 판다랑 되겠습니다. 지금까지 Q&A 영상을 봐주신 여러분 정말 감사드립니다. 구독자 만 명이 되면은 또 다른 이벤트 기획을 할 거니까 또 여러분들 정말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영상도 많이 봐주세요. Money, 나의 행복이기 때문에.